네, 굿모닝뷰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. 먼저 글로벌 일정 확인해 보시죠. 오늘 중요한 뉴스 있습니다. 내일 새벽에 미국에서 3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 건데요. 오늘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내놓은 발언처럼 이 양적 긴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을지에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 유럽에서는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요. 예상치는 31.5%입니다. 그리고 미국에서 원유 재고도 발표되는데 지난주에는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감소했었던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글로벌 일정 다음 뉴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먼저 중국에서는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되는데요. 이전치는 50.1을 기록하면서 조금 부진했었습니다. 또 한국에서는 맥스트가 9주주를 대상으로 청약에 나서는데 내일까지 청약이 진행이 되고요. 또 중요한 일정 벨기에에서 나토 30개국의 외교장관 회의가 있습니다. 여기에는 한국도 초청이 돼서 참석을 하는데요. 이 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그리고 중국 견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지금까지 글로벌 일정 살펴봤습니다.